솔직히 기분 좋게 경기하려고 했는데 경기 중 짜증이 많이 났다. 박지원이 심판 안 보는 곳에서 자꾸 때리고 유니폼 바지도 내렸다. 그런 수비는 처음이라 멘탈이 나갔다. 그런데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다. 2분 15초가 남아있는 전반전. 이제 쿼터 마무리의 시점으로 서서히 갈 텐데 이 후반 넘어가기 전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한 5점, 6점까지만 따라가면 이 후반 넘어가기 전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한 5점, 6점 이 후반 넘어가기 전에 2분 15초가 남아있는 전반전. 이제 쿼터 마무리의 시점으로 서서히 갈 텐데 이 후반 넘어가기 전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한 5점, 6점까지만 따라가면